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지금부터 BCG 경피용 백신 회수에 대한 식약처 규탄 민중당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늦장 대응을 하고 안이하게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대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중당 공동대표이자 여성엄마 민중당 대표 장지화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성엄마 민중당 당원 각 김미라님 오셨습니다. 우선 김미라님께서 엄마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 해주시고 다음으로 장지화 대표가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분당에 살고 있는 여성엄마 민중당 당원 김미라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제 BCG 예방접종 관련돼서 비소가 제일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화나고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사이트 자체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뭐 영유아 보호자들께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게 마비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대단한 분노를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전량 BCG를 회수한다고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자마자 이 BCG 예방접종을 뭐 결핵 예방을 위해서 접종한다고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무료로 이렇게 접종해주는 그거보다 이제 경피용 BCG가 아이들 흉도 안 나고 실제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 자기 자부담을 7만원에서 8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예방접종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금 SNS에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해외조선에 진짜 신생아에게 선물한 게 이렇게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간 비소가 들어간 BCG냐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나서서 그냥 회수만 몰래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 비소라는 독극물질을 시생아가 맞아야 하고 또 백신이 들어갔는지 맞아야 하는지와 그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시약처회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 이에 대한 불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초동 대응만 잘했어도 1,300명이 달하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피용 백신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이 불안한 신생아 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오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늦장 대응, 안이하고 무책임한 식약처를 규탄합니다. 생후 4주 이내에 아기가 꼭 맞아야 하는 결핵 예방 백신에서 독성물질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데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비소가 검출된 것은 도장을 찍듯 눌러서 백신을 주사하는 경피용 백신으로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피내용 백신 수입이 끊기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모든 영아가 비소와 검출된 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업체인 한국백신은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난 8월 말에 강제했지만 자체 검사를 이유로 지난달 말이야 식약처에 처음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했으면 일단 중지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생아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일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 백신은 돈벌이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식약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008년부터 비소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BCG 경피용 백신이 유통되는 동안 제대로 성분 조사, 성분 공개라도 했었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비소가 나온 생리식염수를 검사조차 하지 않고 서류만 살펴보았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면서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공개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아주 빠르고 전면적인 입장을 내야 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사업 목표는 안전선도, 최적 지원, 소통 협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는 안전 문제에 뒷북을 치고 있고 최적이 아니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고 전혀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뒷북이 아닙니다. 예방이고 정확한 정보 공개이고 책임 있는 입장과 대책입니다. 2018년 11월 9일 여성화 민주당 대표 장주환입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